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신청현입니다. 오늘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민중당의 입장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한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민중당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기대합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확정되고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으로 한반도의 봄이 도래되었습니다. 이대로 5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 70년간의 분단과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고 평화 체제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회담을 성공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일부 전가 인사들은 마치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핵포기 또는 북한 핵포기 방법론에 달려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화해나 남북교류가 아니라 오로지 북핵 폐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위와 같은 주장들을 회담들의 성과와 목적 그리고 국민적 기대를 무시한 잘못된 의제의 설정이자 한반도 평화시를 실현해 무익한 주장이라고 평가합니다. 먼저 남북북미정상회담은 북한 핵폐기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회담이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 핵폐기 방법론이 아니라 북미 사이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회담, 해법을 찾는 회담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핵포기 강요, 제재와 압박 전술은 극단적 전쟁 위기만 가져온 실패한 정책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핵포기를 고집했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잊지도 않았을 것이며 행여나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선핵포기를 내세운다면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기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는 리비아식도 이란식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한 번도 가지 않은 한반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보수 야당들과 일부 인사들이 선핵포기, 북핵포기 의제 집중을 주장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거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화해와 남북교류 의제가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닌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여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에 그늘은 분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의 확대는 평화 유지의 유력한 방법입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회담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는 1953년 이래 항구적 전쟁위기를 불러온 정전체제 종식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바로 지금 시점에 다뤄야 할 의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정착의 가장 적절한 당사자는 바로 우리 민족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 운전대를 함께 잡고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이끌어내는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은 6.1 선언과 14선언을 계승 이행하고
교류협력 및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때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회담을 수시화 및 정례화하고 강로회담, 군사회담, 국회담 등 실질적으로 남북 분단 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각국 관계회담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족 통일기구 구성을 논의할 수 있는 전망 또한 열어내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영원한 적대국가로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도 북미 수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는 4월 18일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출범시킬 수 있는 담대한 여정의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중당은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동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민중당의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